그럼 지금부터라도 9.28 서초 대첩이 왜 중요했냐면요. 여태까지 모든 언론과 검찰들, 자유한국당 뭐라 그랬어요? 조국 사태, 조국 사태 그랬어요. 그쵸? 조국 사태, 조국 사태. 모든 국민이 조국 사태, 조국 사태. 어제 200만의 촛불을 한 방에 어떻게 됐냐? 검찰 사태로 프레임이 전환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모든 책임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국 사태 하다가 이제는 검찰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검찰 사태라는 중요한 프레임 전환이 됐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될것 같고. 이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나 언론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 1,000명한테 전화기 돌려갖고 조국 문제 물어보다가 가만 생각해봐요. 저는 가장 당황한 조직, 어제 촛불을 보고 가장 당황한 조직은 아무래도 저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구 언날 1,000명, 2,000명 전화해갖고 포보노차 플러스 마이너스 개소리 떨다가 어제 침묵하는 다수가 200만이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여론조사 믿을 거못 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여론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가 굉장히 높은 척 했는데 지켜보던 침묵하는 다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입 다물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200만 명이 쏟아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지. 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검찰의 역풍은 시작됐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요즘 어때요? 오히려 조국 사태로 장외투쟁을 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던 자유한국당이 조국 수렁에 빠지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제 프레임 전환이고 여론 반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제 여러분들은 역사를 쓰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조국 갖고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조국 수렁에 빠져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유한국당 사실 쟤네들은 조국 사태로 물고 늘어져갖고 조국 낙마시키고 문재인 정권 타도 내년 총선 프레임으로 그렇게 갈라 그랬던 거예요. 조국 사퇴시키고 문재인 정권 타도로, 그쵸?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갖고 내년 총선을 갈라 그랬는데 조국 수렁에 빠지는 바람에 역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여기에 이제 더 가세한 게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 보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 보도 잘못하면 욕하던 언론 적폐도 정말 실질적으로 검찰과 언론은 하나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캐치플레이드, 여러분들, 이번 주 주패는요, 언론 개혁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서초동 앞에서 검찰개혁, 그 다음에 정치검찰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번에 언론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들어갑니다. 언론개혁 기레기 아웃이라는 우리가 손피켓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동시에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를 가장 부풀린 인간들이 바로 저 대한민국의 기레기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저희가 맹폭을 할 것이고, 검찰은 개혁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있으면,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우리 개국본과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두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고요. 앞으로 제가 볼때 이제, 오늘 굉장히 뿌듯했죠.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 집회를,
작게 시작해갖고 우리가 끌고 나오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집회를 기획했다 그랬죠. 1차부터 저희 우리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천명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검찰은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명이 2천명 되고 2천명이 만명 되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누군가는 지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할 때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에 국민만 보고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어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갖고 검찰이 조금 쫄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찰이 쫄은 것보다 어제 촛불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강하게 검찰 개혁을 가장 국정과제의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는 오늘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검찰 개혁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거 뭐야?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감을 실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나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가는 것이다.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에 검찰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것들이 진짜 피투성으로 만드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 팔짱 끼고 볼 수밖에 없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자기를 수사하니까 팔짱을 오히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섰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검찰개혁하겠다고 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제 집회가 됐다. 앞으로 검찰은 쪽도 못 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호락호락하게 보이시죠?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오늘 국민들 앞에서 검찰개혁이 바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면 이 사건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저는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연이은 초강수를 했죠. 저는 결국 검찰은 엄청난 역풍을 맞고 그 역풍은 결국은 스스로들의 자성과 검찰의 물갈이 그 다음에 개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순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굉장히 긴장하는 건 뭐냐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레기들과 손잡고 조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만들고 조국 가족은 사기 집단으로 만들었던 그 여론과 여론의 힘을 입어서 조국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날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날아가야 될 사람인데 조국 법무장은 피투성이는 될지언정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뒤에서 저렇게 혼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십자가를 메고 있는 사람을 지켜보다 보태 정말 침묵하는 다수가 역풍을 가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토록 검찰이 인권을 말살시키면서 조국 가족을 니들이 수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제 서초동의 많은 인파들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앞으로 여러분들 순서대로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말씀드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은요 검찰이 어떻게 하면 히든카드였어요. 잘 들어보시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거는 사퇴하라는 거였어요. 사퇴 압박이었어요. 사퇴 압박이었고 그 사퇴 압박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직책을 떠나서 우리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나 같아도 남편에게 전화하겠대. 무서우니까. 여보 이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법무부 장관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꿔달라고. 우리 와이프가 어디가 아프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외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언론에서 발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제 남은 카드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했어요. 왜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거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털라고 한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제가 뭐가 있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랑 애당초 털어도 털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딸을 털었어요. 딸을 털었는데 털어봐야 표창장밖에 안 나와. 털어봐야 표창장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검찰이 무리수를 둔게 뭐야?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를 턴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털었더니 오히려 사모펀드를 털면 털수록 익성이 나오는 거야. 익성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여기서 물러서면 사모펀드마저도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집에 압수수색은 뭐냐면 아들을 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양 조국 법무부 장관 털거 없었어. 그래갖고 딸을 표창장으로 털었더니 별로 여론이 안 좋아. 표창장 하나 갖고 특수부 검사가 막 붙고. 근데 표창장도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진짜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딸도 아닌 것 같아. 별로 없어. 표창장 갖고 이게 무슨 구속이 되거나 이게 말이 안 돼. 조국이 안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돈이 걸려 있는 사모펀드를 털었던 거예요. 응? 그랬더니 이거는 엄한 데서 터지는 거야. 익성이라는. 딸도 이게 정경심 교수도 이게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조국 법무장관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은 누구야? 아들을 겨냥한 거예요. 아들. 그 아들은 뭘 겨냥했냐? 아들이 조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법센터에 인턴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아들의 컴퓨터를 외장 하드를 그러니까 하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조국 법무장관의 집을 오랫동안 압수수색한 것은 아들의 컴퓨터를 털기 위함이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공익법센터 인턴을 할때 한인섭이라는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한인섭이라는 분이 지금은 뭐 하냐?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장이에요.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장의 현직인데 과거에 조국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 센터장이었어. 그래서 이분을 검찰이 소환을 했어요.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이분이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야. 어? 나오는 게 없는 거야. 무슨 이게 순서가 알겠죠? 조국 법무장관 없어 별로. 그래서 딸로 갔어 표창장. 근데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자기는 내준 적이 없다고 하는 최성애가 오히려 사기꾼이야. 오히려 최성애가 그 위조는 최성애가 했어. 그런 위조범 최성애의 말을 듣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자체가 웃긴 거야. 그래서 정경심 교수로 옮겨간 거야, 사모펀드. 그래서 사모펀드를 털다 보니까 이상하게 익성이 걸린 거야. 익성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익성이 더큰 주체로 떠오르니까 검찰이 여기서 발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펀드 문제에서 나올 게 없으니까 발을 빼고 급하게 대처를 했던 게 조국 법무장관 집 압수수색이었다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법무장관 압수수색까지 했어. 아들, 가장 그 한인섭 그 원장 응? 털면 뭐가 나올 것 같았는데 조목조목 오히려 반박을 해. 없어.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여기서 이제 중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거예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를 소환을 할 거냐? 정경심 교수는 지금 소환한다는 게 기정사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가 소환 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 근데 이미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순간 조국은 쓰러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그 다음에 검찰이 과연 이번 주 촛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검찰의 최종 목표는 법무부 장관 소환이에요. 그쵸? 검찰이 최종 목표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아니에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검찰이었다 그러면 어디 직속 상관을 소환을 합니까? 그래서 검찰의 초강수가 과연, 응? 조국 법무장관 부부를 소환하는 게 정점을 찍을 테고, 근데 만약에 조 장관이 소환돼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저것 나오지 않고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게 무슨 큰 의미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결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국을 검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속 상관을 소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대결한다는 거죠. 과연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하는 순간은 대통령이 나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게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면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역풍 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경심 교수까지는 소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소환 못 합니다. 바로 28일 서초 대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천명을 했고, 대통령의 촛불의 힘에 오히려 검찰 여기저기서는 개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마 제 말에 아마 이해가 가시죠? 검찰이 조국을 소환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와 정면 대결 양상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은 막판에 검찰이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소환까지 강수를 들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 5.18 촛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건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중요한 것은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는 것은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저희가 대비하고 있어요. 이 개국본이 어떤 단체입니까? 언제든지 긴급 개국본 공지 딱 뜨면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긴급입니다. 모여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오셔서 영장실질심사판사에게 지랄지랄 하면 됩니다. 이미 거기도 집회신고 다 내놨어요. 거기도 집회신고 24시간 다 내놨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 딱 친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지검 앞에 모여갖고 지랄지랄 하면, 특히 영장실질심사판사들은요, 가장 국민 여론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검찰이 스스로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도 끝까지는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온거 검찰이 물러설 수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퇴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까지는 어떻게 가고 검찰이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거는 그 다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뒤진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까지 얘네들이 타고 올라간다는 건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 남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다는 검찰 죽습니다. 근데 국민 촛불에 그 전에 타 죽어요.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 소환한다는 하는 순간 검찰은 불에 타 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웃긴 것을 좀제 감각으로 보면 뭐가 있냐. 검찰의 11시간 압수수색을 우리가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집을 11시간 압수수색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된 사건이고 제대로 된 혐의를 잡았다 그러면 11시간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태까지 검찰 수사를 보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뭔가 검찰이 잡아내거나 조국 법무장관의 아들의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검찰은 이미 11시간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결과를 언론에다 흘리고 벌써 세게 나갈 거예요. 근데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는데 고작 검찰이 한다는 건 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할 때 전화가 왔다. 이건 뭘 의미해요? 여론도 나빠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된 70여 곳을 다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 이걸 뒤집을 만한 게 있는 거야? 뭐다? 검찰은 퇴로를 찾고 있다. 그 퇴로가 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압박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대한민국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봐요. 70여 곳을 털어도 나오지가 않아. 11시간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 어떻게 퇴로를 찾아야 돼? 조국 법무장관이 그거 누가 얘기한 거야? 검찰이 흘린 거야. 누구한테? 자유한국당한테. 스토리가 맞아가잖아. 이거를 누가, 어떻게 주광덕이가 이걸 알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11시간 뒤져도 만약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압수수색, 조국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까지 알려줄 만한 사이면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왔다라고 흘리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공격의 빌미를, 공격 역공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주광덕한테 11시간 압수수색하고 결국 준게 뭐다? 조국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건 뭐야? 압수수색의 결과는 허탕친 거야. 근데, 오히려 검찰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끼를 자유한국당에게 던져주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이 압수수색할 때 전화 왔다라고 하면서, 대신 주광덕이가 멍청하게 큰 권한 것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검찰은 그 틈을 타서 조국에게 압력을 느껴 수사 못해. 이거야, 내가 보면. 내가 보면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봐도 고강도 강제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국민 여론은 나빠지고,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난 거야. 조국 사태라고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120만 건, 150만 건에 가까운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두달 동안 9.28 서초대첩 한 방으로 조국 사태에서 검찰 사태로 프레임이 전환돼 버렸다는 거야. 그 프레임이 전환됐다는 건 뭐예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인원을 보고 당황해서 5만 나왔니, 6만 나왔니, 10만 나왔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건 뭐야? 등신들인 거야.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분노한 것은 검찰의 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슬쩍 빠졌어야 돼. 자유한국당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슬쩍 빠져야 되는 거야. 분노한 국민들의, 왜? 자유한국당이 진짜 멍청하고 야당복이 있다는 게 뭐냐? 지들 앞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받아야 돼. 이것들이 진짜 멍청한 게, 지금은 조국 수사하지만, 검찰이 가장 발빼기 쉬운 게 뭐냐? 조국 수사 외압 느껴서 더 이상 수사 진행 못해. 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자유한국당 잡아들이면서 패스트트랙 수사하면, 검찰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멍청하게 오히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검찰에 그동안, 자기네들도 수사받아야 되니까, 검찰에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들이 어제는 분노로 표출했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빠져야지, 자기네가 수사받을 때도, 검찰이 또 우리한테도 정치질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검찰이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발 뺄라 그래. 발 빼면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을 수사하면서 살라고 들거 아니야. 검찰의 습성이에요. 권력이 세게 나오면 검찰은 깨갱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검찰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사할 때 어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과도한 수사라고 누가 얘기해 주겠냐고. 자유한국당 진짜 멍청한 거지. 응? 여러분 제말 공감하시죠? 진짜 자유한국당 멍청한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만이 아니라 어제 국민들의 준엄한 검찰 교육, 검찰 개혁의 요구를 검찰은 가슴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빠졌으면 자기네들을 수사할 때도 검찰은 더 이상 정치권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네가 싸울 수가 있거든. 근데 앞으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받아야 되거든. 그럴 때,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냥 우리가
뿅신 조국 법무장관 수사할 때는 이게 되는 거야. 어? 머리가 저러니까 허건날 응? 머리나 깎고 있지. 응?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못 지키고 지네 대통령 탄핵당하지. 응?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 5만이 나왔다 그러든 10만이 나왔다 그러든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랄지랄 할 경우에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다. 촛불 위에다가 기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들불이 되고 횃불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의 힘은 점점 세질 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검찰이 처한 상황, 자유한국당이 처한 상황, 검찰의 막장으로 갈수 있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환 명령을 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 대결을 한다는 뉘앙스고, 그러나 검찰이 과연 여론은 나빠지고 있고, 증거는 없고, 대통령은 검찰 개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이런 강수를 들수 있을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